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대부분의 전자 부품을 시험과 측정할 수 있는 멀티펑션 테스터입니다. 이 제품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모델로 판매되고 있으며, 기본 기능은 거의 동일하고 배터리, LCD 및 펌웨어의 버전 등의 차이만 있어서 저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LCRTC2를 구입하였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하부에는 내장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미니 USB 단자와 LED가 있어서 충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하면 번들로 간단한 테스트를 위한 캐파시터와 LED, 그리고 테스트 내부 설정값 조정을 위한 단락 핀이 있으며, 소켓에 삽입이 어려운 부품을 위한 3핀 테스트 리드와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에 표시된 각 숫자는 동일한 접속 핀을 표시하고 있으며, KAA 핀은 오직 제너 다이오드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접속 핀입니다. 소켓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며 연결된 부품이 없거나 손상된 부품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버튼을 연속으로 두 번 누르면 설정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뉴는 적외선을 사용하는 리모컨의 코드를 읽어 확인하는 기능이며, 전자부품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긴 하지만 리모컨으로 테스트해보니 리모컨 코드 종류와 펄스 타이밍을 표시해 줍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메뉴로 복귀하게 되며, 두 번째 메뉴는 테스트의 내부 설정값을 조정하는 기능이고, 세 번째 메뉴에서 현재의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네 번째 메뉴는 설정값 조정 없이 초기값을 적용하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 메뉴에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설정값 조정 기능이 시작되고, 단락핀을 소켓에 삽입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40% 정도 진행한 다음 단락핀을 제거하면 나머지 내부 설정값 조정 기능이 진행됩니다. 내부 설정값 조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설정값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제외한 부품을 측정할 때는 소켓의 1, 2, 3번 핀에 중복되지 않도록 삽입하면 되며, 4.7 마이크로패럿 번들 캐파시터를 소켓에 1, 2번 핀에 삽입하여 측정을 하면 4.9 마이크로패럿 용량과 1.6 마이크로암페어의 누설 전류가 표시되고, 1, 3번 핀에 삽입해서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보입니다. 번들 LED를 1, 3번 핀에 삽입하고 측정한 결과 다이오드로 표시되며, 순방향 전압 강화값 1.9V와 역방향 커패시턴스 측정값을 보이고, 2, 3번 핀에 삽입해서 측정하여도 역시 같은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몇 종류의 탄소 피막 및 시멘트 저항을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만합니다. 소용량의 전액 카파시터를 측정하면 용량과 누설 전류 값이 표시되고, 중대용량 커패시터를 측정하면 등가 직렬 저항값도 표시됩니다. 마일러 및 세라믹 타입의 소용량 캐퍼스트는 용량값만 표시됩니다. 대전류 고주파 초크 트로이돌 코일과 같이 소켓에 삽입이 어려운 부품은 번들 테스트 리더를 이용해서 연결하여 측정을 하며, 인덕턴스 용량과 코일의 직류 내부 저항값까지 측정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손상된 다이오드를 측정하니 부품이 없거나 손상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다이오드 측정 결과 순방향 전압 강화값과 캐파시턴스 용량을 표시해 줍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1, 2번 핀에 연결하면
두 개의 다이오드를 옆 방향으로 접속한 것처럼 나오므로 KAA 핀에 연결하여야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측정하면 NPN과 PNP 종류, 직류 전류 정품률과 베이스 에미터 간의 전압 강화 값을 표시해 줍니다. 아쉽게도 JFET는 부품 종류를 표시하지만 특성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MOSFET의 측정 결과는 부품의 종류와 특성이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분해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의 종류를 알 수 없게 지워져 있지만 여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초기 버전은 아트멜의 ATmega644PA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였으나 이 제품에는 호환되는 통합 컨트롤러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용하고 편리한 제품이긴 하지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좋은 측정기로 보기는 어렵고 가격 대비 쓸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